뭐지? 이집 되게 좋은데? 선배네 집인가? 선배 집인 것 같죠? 선배는 나비를 좋아하는구나. 뭐야? 선배는 문을 잠가 놓은 방이 있네? 이 선배의 이 방은 도대체 무슨 방일까요? 밖에서 자물쇠 잠가 놨어. 와인도 무척 좋아하시고. 와, 선배네 집은 2층이야. 선배 집이 무척 크네요. 역시 명보로 전 내사과에서 내사 나올 뻔했 겸 이게 FBI 본급으로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 정도 부동산이면 Save our sister. 강감당한 거 아닙니다. 네. 선배? 뭐야, 병실? 아, 집에 이 환자용 침대가 있네요? 집에 환자분이 계셨다는 걸알수 있죠? 어머니인가? 선배의 어머니? 나 맨발이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페디큐어도 했네. 아, 휠체어도.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셨었나 보다. 선배 저기서 춤추면서 요리를 하고 있어. 아, 화장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되게 세밀해요. 보면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대가 설치돼 있죠. 약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설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려하게 돼 있네요. 집이 넓은 것도 아마 아, 여기도 보면 와 이런 것까지 돼 있네.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나 보다. 와, 선배 요리도 잘해. 전형적인 미국식 아침이네요. 베이컨과 토스트, 소세지, 토마토, 그리고 감자. 선배, 하울 같아요. 오, 하울 같아. 난두 개. 쌍난이야. 선배 정도 넘쳐. 나 살찌라고. 나만 쌍난 주고. 콜레스테롤 만빵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 어저께 그 신부님한테 갖고 온 건데. 암실에서 빨리 현상해 보자. 무슨 사진일까요? 와, 집에 암실도 있네. 그래, 새는 왜 없어졌지? 이게 순서가 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물에 담그고. 네. 저 용액에다가 한 다음에 이걸 물에 담근 다음, 그 다음에 이걸 또 말려야 될 거예요, 아마. 용액에 두번 담그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식염수에서 담그는 것 같은데. 이게 사진 한번 이거 현상하려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진짜 편해진 거예요, 요즘은. 무슨 사진일까? 뭐냐 이게? 쇠사슬? 모르겠다는데? 이건 뭐지? 뭐야?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아, 잘안 보여. 일로 왔다. 너딱 걸렸어, 임마. 넌 임마 이 자식아 미성년자를 감히 네가 껴안은 죄로 너를 임마 음란죄로 너를 고소한다. 일단은 풀어주겠어. 이거 봐, 이거 증거가 딱 있어. 이거 뭐, 이거 안 보여. 이거 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확대 없어요, 확대?
이게 뭔가 포옹하고 있거든요, 어떤 여자랑. 목사님,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곳에서 나갔던 방입니다. 묻는 말에 똑똑히 대답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서 딱키 재보고 사진 찍어봐야 정신 차리지? 잘 보십시오, 목사님. 이게 바로 에어컨으로 최신형 냉난방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세요. 아니, 갑자기 왜날 풀어주는 거지? 당신은 48시간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진장할. 개 짜증나. 짜증나. 뭐야? 자기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알았죠? 남편이 바람피는 거. 근데 저 아내도 저 경찰서 이 사람이랑 지금 둘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거를 아들한테 들켰거든요?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네. 둘이 친구 사이네, 그리고. 아들의 사진에 엄마랑 저 경찰서장의 사진이 같이 찍혀 있었거든요. 네. 선배 조사받고 있나? 아, 걔 조사하고 있구나, 그 여자. 이제 저 남편이랑 바람핀 그 여자.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나 봐요. 답답하니까 커피나 한잔해요. 잠깐. 잠깐, 선배! 이거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보세요. 우연찮게, 이 밑에 사진을 봤는데, 아까 저 지도에 있었죠, 지도에. 대박이다. 아, 여기였구나. 수갑찬 소녀상. 왜 이런 걸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배, 제가 사실은 선배를 조사하고 있어요. 뇌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 자기소개서가 너무 잘 써서, 그거 보느라, 제가 이직 준비 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선배. 오해하지 마세요. 선배 이력서 보고 있었어요. 선배, 커피 중독 같아. 한잔 마셔볼까? 아우, 뜨거워. 선배,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거 갖고 왔어. 목 막히게 샌드위치도지. 샌드위치 먹고 싶다. 뭐지? 뭐야? 군부대 차량? 아니, 지금 저 뭐지? 지금 골프장에 사드 들어가는 이 풍경은 뭐야? 이거 딱, 지금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선배. 선배,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지금 분명 세대 들어가는 거 제가 봤어요. 군부대 차량이. 그게 뭐야, 저거? 선거 차량. 아까 그 건설사 사장. 그 여기에 군수로 출마하는 건설사 사장. 선배, 촉이 와요. 이건 분명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도 단단히 있어. 뭐지? 딱 걸렸어. 스톱! 개 섞어라, 일로와. 딱 내려. 일로와. FBI다, 임마. FBI! 니들의 임마, 나도 아예 안 내리지? 어우씨. 뭐야, 못 들어간대. FBI라니까? 우와, FBI인데도 끔찍 안 해요. 여기 시큐리티 체크라고 하고, 완전히 다 감싸놨어. 뭐지? 토르망치라도 떨어졌나? 이 어벤져스 같은 이 분위기 뭐야? FBI인데도 꿈쩍도 안 하고 저렇게 다 가로막다니고, 토니 스타크라도 있어?
선배. 선배 그건 바이슨이뇨? 뭐예요, 선배? 선물? 이런 건 왜? 선배! 아니에요, 그 선배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배 이력서가 너무 잘 써서 선배 자기소개서 보려고 내가 지금 이직 준비 중이거든요. CIA로 이직 준비 중이라서. 선배 아니에요, 오해예요, 선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배. 아니에요, 선배 그러지 말아요. 선배 조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배 자기소개서만 베끼고 있었어요, 내가. 선배 자기소개서 베껴서 미안해요. 선배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나 가버리면 나 어떡해? 미국은 차도 없으면은 대중교통도 없는 나라란 말이야. 콜택시도 없어, 이씨. 선배한테 딱 걸렸어,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선배를 내가 내사과에서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딱 걸렸습니다, 지금. 네. 큰일 났죠, 지금. 선배가 선물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나는 그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놈의 파일 좀 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게 뭔 놈의 파일이라고 저거 맨날 들고 다니냐, 저거. 이해가 안 가네. 한번 보면 좀 대충 외우고 다녀야지, 저거. 저거 맨날 들고 다니다가 한번 사건 사고 날 뻔했어. 날줄 알았어, 내가 아주. 잠깐만, 유체 이탈인가? 우리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선배가 일하고 있는 FBI 제일 지하. 끝. 청소부들도 감이 오지 않는다는 이 사무실에 가서 선배랑 같이 이제 쇼부 치려고 갑니다. 다이다이 하려고. 욕 조심하시고요. 장가 났어, 선배가. 하지만 저번에 선배가 줬던 그문 따는 기계가 뭐야? 뭐지? 충성, I can do. 내가 처음 FBI 임명받았을 때. 뭐야? 뭐지? 선배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가 국장님한테 받았죠. 그리고 선배의 집에 잠긴 문이 있었어.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시간과 정신의 방? 그리고 바이슨. 그리고 홍종달새? 앵그리버드. 그리고 선배의 목걸이. 금요일. 꿈이죠, 꿈. 주인공 여자예요. 네. 이건 뭐죠? 주인공이들 들고 다니는 건데? 잠깐만! 아까 전에 그 양아치한테서 뺏었던 그거가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암호를 보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저기에 스펠링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이 택시를 타고 혼자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구나. 선배의 목걸이를 찾으러. 아까 선배가 공격당했을 때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나 혼자 지금 버지니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사님, 이거 여기에요. 내려주세요. 불법 유턴 좀 해주실래요? 선배의 목걸이를 찾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음악 짱짱맨이다, 진짜. 와, 쩐다, 진짜 음악. 유리 쳐져 있는 택시네요. 미국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총이 있기 때문에 다 방탄 택시로 돼 있거든요. 잠깐만, 이건 꺾어버리자. 파란색 꽃.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거 없는 택시 타면은 약간 불법 같은 느낌이라서 안 그래도 저거 없는 택시 한번 탔다가 우리 바가지 한번 당했거든요. 저거 있는 택시를 타는 게 오히려 나아요. 뉴욕 가서. 이것도 분홍색 꽃? 다 꺾어버리자. 또 있나? 선배의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나무를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도 나무가 넘어져 있는 바람에 철조망이 뭉개됐어. 아, 우와, 뭐야. 이거 미국 공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공군? US 에어포스? 이거 진짜 외계인 나오나? 이 정도면 거의 엑스파일 각인데, 이거? 아, 나무는 전혀 소용없이 그냥 철조망 타고 가는구나. 기울어질 텐데, 나무? 괜찮나? 벌써 뭔가 나무 부서지는 소리 나는데? 나무 이제 자유낙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위험한데? 위험한, 뭐야? 저거 뭐지? 하수구? 그래. 저곳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아이고!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4시간 후. 큰일 났어. 여기 온지 아무도 모르는데? 큰일 났다, 나는. 와! 어떻게 살았지? 이거 어떻게 살았지? 설마 이 풀밭으로 산 건가? 이 풀밭의 쿠션 때문에? 이거 직사각인데? 오씨. 어쨌든. 게임이니까 살아다 치고.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씨. 뭐야? 막혔는데? 그러니까 돌에서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택도 없었. 됐네. 그렇지. 모두 다 철장을 부술 줄 알았겠지만 나는 전체를 봤지. 큰 그림을 봐서 이문 전체를 떨어뜨렸어. 이것이야말로 다른 시각, 인사이트. 나의 발길질로. 뭐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공터인데? 되게 둥그란 공터. 여기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는 뭐야? 내가 지금 아까 양아치를 잡은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투수 유망주를 잡았구만. 이게 아주, 아니 아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지금 이게 말이니? 지금 이게 메이저리그 투수, 이게 커쇼가 지금 LA 다저스의 커쇼가 지금 여기 현생에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커쇼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처럼 지금. 지금 시속 지금 160km로 지금 던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다가 하이트 괴로워. 선배를 만나고 싶어. 선배를 만나야 돼. 선배한테 전해줘야 돼. 선배님의 엄마, 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뭘 조사하고 있었던 거죠? 오르테가? 와, 연출 진짜 영화 같다. 대박이다. 그냥 그대로 영화 만들어도 되겠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1200분, 1300분, 그다음에 카카오TV에서 보고 계신 1500분.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추천에 굉장히 인색해지셨네요. 자, 채팅창 잠깐 살짝 내리시면 엄지손가락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모드로 바꾸시려면 채팅창 내리시면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카오TV 분들도 손바닥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뭐야, 오르테가의 사무실에 왔는데? 이것도 꿈인가? 약간 유체이탈에서 온 것 같은데요? 현실인가? 자, 유튜브에 계신 7300분, 7300분, 그리고 카카오톡에 계신 1500분, 각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서 방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따고 들어가도 되나? 따고 들어가죠. 오케이, 이거. 아, 선배의 집이자 어머니의 집이구나. 내가 어머니의 집을, 선배네 집을 그냥 따고 들어왔구나, 내가. 어디 봅시다. 응? 이것도 따볼까? 네. 들어갔어. 오, 이 방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녀의 어머니와 딸이 둘 다 조사하고 있는 바로 그것. 와. 오, 이거 웬만한 수사실 못지 않은데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엑스파일 분위기 뭐지? 물담배도 있는데? 향초도 있고. 야, 이거 외계인 각인데 진짜? 이거 외계인 각이에요. 이게 뭔가 외계인을 조사하다가 저기 된 것 같은데. 어딨지? 뭘 봐야 되지? 불 좀 켰으면 좋겠다. 깜깜해. 어, 뭐야? 어, 이 남자. 이 남자를 조사하고 있었어. 이 남자 뭐지? 국장이었나? 서장이었나? 다 챙겨가자. 뒷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난 주인공이니까. 일단 여기는 불편하니까 집에 가서 읽자. 아, 이거 보고하려나 보다. 아, 이거 다 가지고 보고하려나 보다. 선배 자료를 다 갖다 넘기려나 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반지를 꼈던 그 손가락 뭔가 아려와. 그리고 선배의 목걸이. 아, 기사님은 맨날 여기만 운행하시나요? 또 같은 기사님이네. 운 좋게. 어디 보자. 어? 가방? 일단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그나저나 실종된 루카스는 이미 잊혀졌어. 아, 그리고 혼자 이 급수탑에 가보는구나. 이 급수탑이 루카스가 사진 찍어놨던 곳이거든요. 실종된 루카스가 사진을 찍었던 이 급수탑. 왜 이 급수탑을 사진을 찍어놨을까요? 그리고 저곳에는 도대체 뭘 하길래. 어? 선배.
선배, 오늘 참 날이 좋아요. 습도도 낮고. 저기 선배, 내가 미안해요. 이 파일 아무한테도 안 넘겼어요. 선배한테 그대로 갖고 왔다고요. 버려버릴게요. 선배, 이 빨간 봉투? 내가 챙겨놨던 거? 그렇지, 이 조각. 이거 도대체 뭐지? 이 빨간 봉투. 저 열쇠. 선배 정보가 지금 만방에 노출됐는데 괜찮나, 근데? 그래, 그때 챙겨놨던 그거. 아, 저거 괜찮나, 저거? 저기 정부청사 저쪽 안으로 다 들어가면 어떡하냐, 저거? 토요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벌써? 이거 아무리 봐도 그거 저거 뭐야? 국장님! 자네 날 배신했더구만. 자, 자네가 지금 FBI를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 무척 실망이야, 실망이야. 꿈인가? 꿈인가? 꿈인 것 같죠? 국장님에 대한 죄책감? 네,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제가 양반이라서 뛰질 않아요. 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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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